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이번 겨울 리메이크가 가장 기대되는 두 친구로 영상을 꾸며봤습니다. 사실상 모험가 도적과 전사의 대장님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듀블은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가능하지만 히어로는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히어로가 한 손검을 사용하면 풀공속 달성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두 손검을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속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어로는 익스그린 물약이나 쓸만한 윈드 부스터를 활용해서 공속 1단계를 높여주셔야 풀공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방무는 얼핏 보면 히어로가 훨씬 좋아 보이지만 듀블도 방무가 나쁘지 않습니다. 주요 스킬에 방무가 많이 붙어 있어서 듀블도 방무가 풍족한 친구입니다. 유니온 8000의 치료까지 있다면 방무 방출도 가능할 정도로 방무만큼은 믿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유니온 6000 이하의 라이트 유저라면 무보엠에서 방무 두 줄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와 공격력 스탯은 히어로가 좋습니다. 히어로가 총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은 히어로가 듀블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총 데미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서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확한 스펙 계산이나 효율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크학은 듀블이 좋지만 크뎀은 히어로가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스탯상으로 괜찮은 캐릭터라서 단순 비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바로 사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사냥이 이렇다 할 장점은 없는 친구들인데요. 하지만 초반부터 몰아넣으면 안 되니까 최근에 좋아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히어로는 3차에서 새로운 스킬인 어퍼차지를 받으면서 위점이 없는 서러움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 키어 위쪽 방향 키를 누르면 커맨드 효과로 위점을 할 수 있지만 공격 키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커맨드 효과는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점프 키와 위쪽 방향 키 조합이었다면 더 사용하기 편할 것 같지만 아마도 겨울방학 리메이크 때 고쳐주겠죠? 공격 키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기념샷을 남길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좌우 방향 키를 조합해서 공격 키를 누르면 활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기념샷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용이 아니라면 공격 키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이번 겨울에 커맨드가 점프 키와 방향 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점프 키와 어퍼 차지를 같이 사용하면 엄청나게 높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댓글로 히어로 유저분들의 의견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점이 추가되면서 다른 광역 스킬들도 개선이 되었는데요. 10초 쿨의 샤우트와 10초 쿨의 레이징 언라이징이 범위가 개선돼서 예전에 비해서 사람 구실은 할 수 있는 히어로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단순한 디버프였던 인사이징도 범위가 괜찮게 바뀌었기 때문에 좁은 맵이라면 히어로도 사냥이 완전히 쓰레기는 아닙니다. 다만 인사이징을 비롯한 스킬들은 콤보 카운터를 소모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추가된 30초 쿨의 소드 일루전도 사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쯤 환골 탈퇴를 한 히어로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리메이크가 확정된 친구답게 조건부 스킬 강화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안정감 있게 흐리는데요. 광역 스킬의 개선으로 5차 이전의 사냥도 나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레이징 블로우는 정말 별로입니다. 스킬 이펙트도 검보다는 불타는 미역에 가깝고 범위는 바보 말미잘 같기 때문에 도저히 사냥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행히 5차가 되면서 이 부분은 약간 완화가 되는데요. 버닝 소울과 콤보 인스팅크로 불타는 미역을 강화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는 사냥이 괜찮게 변합니다. 콤보 데스폴트 같은 가동률이 좋은 광역기도 추가로 얻을 수 있어서 사냥이 마냥 쓰레기는 아닌데요. 하지만 소오버와 바랄라를 번갈아 돌리더라도 중간에 비는 타임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나머지 스킬로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직업 최하인 25%의 크학으로 크학 100%를 맞추기가 애매해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듀블은 히어로와 동일하게 주력 사냥 스킬이 문제입니다. 사냥 스킬인 블레이드 퓨리는 범위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5차 이전 사냥은 많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블레이드 어센션이 위쪽 방향 키와 함께 사용 시 채공 거리 상승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할만해진 듀블입니다. 하지만 5차 이전에는 서든 레이드를 제외하면 사냥에 도움이 되는 광역 스킬이 없어서 육성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5차가 되면서 이러한 걱정은 말끔히 사라지는데요. 10초 쿨의 카르마 퓨리와 12초 쿨의 블레이드 토네이도가 전부 범위와 퍼뎀이 장난 없기 때문에 진정한 환골 타이틀을 거쳐온 역전의 듀블입니다. 두 가지의 말끔한 5차를 받았기 때문에 5차 이후의 사냥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스킬에 올인된
진행된 사냥으로 쿨감독이 없다면 도적치고 엄청난 사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또한 최근에 받은 5차 스킬인 헌티드 엣지는 밸런스를 맞추려는 것인지 타겟 증발 오류부터 시작해서 높은 원킬컷까지 5차답지 않은 깨름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냥에서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두 친구 모두 일반적인 기준에서 한 단계 낮은 사냥 능력을 보여주는 친구들이라서 사냥만 두고 보면 이거다 할 장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냥을 못할 정도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닌데요. 히어로는 쓸만한 광역 스킬이 많아진 만큼 맵만 잘 찾는다면 육성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듀블도 불토카퓨에 올인된 사냥 능력으로 쿨감독이 없다면 편한 사냥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올인된 친구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불토카퓨만 믿고도 웬만큼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들 히어로가 유틸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런 걱정은 단칼의 그란디스로 날려보내드리겠습니다. 히어로는 콤보 데스포트라는 20초 쿨에 준수한 무적 스킬이 있습니다. 가동률이 좋아서 갈수록 즉사 패턴이 많아지는 상위 보스에게는 이만한 스킬이 또 없습니다. 또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서 콤보 포스를 사용하면 단숨에 좌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의 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보스에서 패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바랄라를 사용하면 어떠한 공격에도 밀리지 않는 슈퍼 스탠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슈스텐이 있어서 스우나 매그너스처럼 밀격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보스에서도 히어로는 특효약입니다. 매직 크래쉬로 공방 같은 보스의 버프를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 이건 보스가 버프를 거는 모션을 보고 사용해야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은 복불복 느낌의 유틸입니다. 이 밖에도 코어판이 널널해서 전사 공용 스킬인 바디 오브 스틸과 블리츠 실드를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매직 크래쉬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보스에서 유용한 스킬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보스 생존이 나쁘지 않은 히어로입니다. 히어로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최종된 만큼 보스 딜링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놓치고 가면 안 될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스 어택을 보면 기절 암흑 결빙 행동 불가의 상태의 적을 공격하면 추가로 25%의 최종 데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상태 이상을 덜 수 있는 패닉을 잊지 말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프리 공격 시 데미지가 증가하는 인사이징도 같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바인드일 때도 찬스 어택이 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챙겨가 주세요. 히어로는 콤보 카운터에 따라서 길이 널뛰기를 하는데요. 히어로는 순간적으로 콕딜을 넣는 누커이기 때문에 콤보 카운터에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다단 히트 스킬인 소드 일루전이 추가돼서 이 부분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데스폴트는 순간적으로 콤보 카운터를 소모하고 다시 카운터를 채우면 그만큼 최종 데미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히어로 콕딜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극딜의 해피 타임이 5초로 짧기 때문에 다단 히트 스킬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소드 일루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일루전 데스포트 순으로 사용하면 총 콤보 16만큼의 최종 데미지를 얻을 수 있어서 예전보다 딜을 넣기가 편해졌습니다. 보통 보스 딜은 인사이징과 패닉 같은 디버프를 쓴 다음에 일레이지로 변신한 다음에 딜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평딜은 일루전 데스포트 레옵나의 단타의 스킬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쿨들이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극딜로 넘어오면 후딜이 심한 레옵나보다는 평딜을 한 대 더 꼽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 싸다구인 콤보 인스팅트를 사용한 다음에는 일루전 데스폴트만 주의하시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히어로는 보스가 어려운 직업은 아니지만 데스폴트 16콤보 효과를 받기 위해서 단타의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돼서 이 부분은 처음이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극딜 버프인 콤보 인스팅트가 쿨이 4분이나 되기 때문에 보스를 할 때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하는 친구입니다. 정신 놓고 하다가는 시드링과 극딜 타이밍을 못 맞춰서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45초 쿨에 사용 후 1.5초 동안 무적인 사슬 지옥과 사용 후 3초 동안 무적 효과가 적용되는 90초 쿨의 무적기인 파이널 컷, 그리고 비숍의 홀리 매직실에서 스킨만 바꾼 아수라까지 듀블은 전 직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유틸 캐릭터입니다. 모험가 도적의 특권인 다크사이트로 운석 패턴을 무시할 수 있으면서 급할 때는 바이탈 스틸러, 공격 시 10% 확률로 최대 HP의 20%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미 이펙트는 섀도우 이베이전 패시브 효과를 받기 때문에 수원만 해두면 크악이 부족한 뉴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덤으로 어그로도 끌 수 있습니다. 특히 듀블은 다크사이트 중 공격 시 최종 데미지가 올라가는 패시브가 있어서 도적 공용 스킬인 얼티밋 다크사이트와 궁합이 좋기 때문에 매그너스 같이 정도를 모르는 보스에서는 참교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레투다를 써야 하기 때문에 딜을 넣을 때 다른 도적들처럼 체력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보스 딜은 모든 극딜 버
버프를 쓴 다음에 블레이드 스톰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불톡 하퓨만 제대로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톡 하퓨가 딜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스를 위해서도 2초 럭럭 정도의 쿨감독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냥에서는 3초 이상의 쿨감독이 좋기 때문에 사냥과 보스 전부 나눠서 쿨감독 두 개가 필요해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의 지갑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새롭게 추가된 헌티드 엣지가 엣지 정도로 쓸모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톡 하퓨가 독보적이었던 덕분에 딜과 유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5차 스킬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엣지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보스에서는 히어로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듀블도 극딜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레투다 같은 버프로 강제로 몸에 가시가 박히는 친구라서 뉴비라면 보스를 하면서 많이 놀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톡 하퓨에 비해서 평소에 쓰는 팬텀 블로우는 범위만큼 딜까지 형편이 없기 때문에 뭔가 딜로는 황홀경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히어로는 콤보 카운터의 타이밍 문제는 있지만 하다보면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뉴비가 보스하는 재미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근본 중에 근본인 히어로의 네임드 값도 있어서 겨울 리메이크를 가볍게 해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히어로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리메이크가 가장 기대가 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두 친구 모두 가장 인기가 많은 모험가 직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겨울을 맞이할지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상 환골 탈퇴의 진정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모험가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